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냈어요. 여기 최고로 기온이 올라간 게 몇 도였어요? 40도 넘었나요? 네. 네? 넘었어요? 넘었어요. 아니 여기 우리 시흥. 아,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럼 34도? 살기 좋은데, 그럼 살기 좋은데인데. 정말 너무 더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이날도 곧 가겠죠? 네. 지나가겠죠? 네. 또, 아, 제가 며칠 전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사계절이 덥대요. 여름이래요. 너무 힘든가 봐. 사람들이 전부 다 지쳐있는데 우리는 이 계절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니까 또 살맛 나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더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오늘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첫 시간에 아주 뜨거운 이 날도 더운데 뜨거운 열정을 보이셨는데 오늘은 조금 적게 오셨는데 오고 계실까요? 어떨까요? 오고 계실까요? 네. 아니요. 그러면 제 생각에 오고 계신 분이 한 대여섯 분 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민협동건강복지공동체 뭐 혹은 주민협동마을공동체 뭐 이런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좀 사람도 기다릴 겸 뭐 처음부터 딱딱한 얘기하면은 아유 오늘 또 걱정된다 이러실 것 같아서 하나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원봉사 많이 하세요? 네. 아, 많이 하세요? 뭐 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자원봉사. 반찬 나눔. 또. 돌봄. 돌봄사. 제가 돌봄.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든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봉사활동하러 가냐고 그런 얘기 하는 분 없으세요 주변에? 많죠. 그게 돈이 되냐 뭐가 되냐. 아니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봉사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면은 돈은 안 생기죠. 오히려 내 돈 쓰면서 하죠. 그런데 나에게 오는 변화가 있다.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해요. 보시고 이런 걸 보시면은 보시고 아 좋았어 그리고 좋은 얘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좋은 얘기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금방 까먹어. 근데 이거를 좋은 얘기 들었잖아요. 옆에 사람들한테 야 이거 본 내용을 야 그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기억이 잘 되고 이웃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고 한번 느낀 점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서 한 번 더 기다릴게요. 자, 이게 IGA라고 하는 건데 두 그룹을 나눠서 일을 시킨 거예요. 한 그룹은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한 그룹은 무료로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나타났고 돈을 안 받은 사람 그냥 기분이 남을 도왔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진 사람들을 피검사를 한 거예요. 했더니 이런 항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IGA 이런 항체가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건가. 아, 이런 게 있대요. 테레사 효과. 들어보셨어요? 테레사 효과?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하거나 남의 선행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을 높아지는 효과. 예, 이거죠. 이런 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보신 적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보셨네요. 이 얘기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야, 그거 뭐 돈 줘? 이게 물어요. 그거 돈 좀 주나? 그게 물어요. 아, 그럼, 아니, 안 주는데? 그러면 그거 왜 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걸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이건 1988년 하버드대에서, 2003년 미시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다 그 확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 몸에 이상하게 자꾸 남을 돕는 사람은 중독같이 남을 돕잖아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은 자꾸 선행을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선행을 해요. 그런 분 많이 주변에 보시죠?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자기 돈을 그냥 써가면서 막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건강,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몸 안에서, 이게 뭐 마음만 좋아 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또 우리 타액, 침이나 이런 몸에 있는 어떤 물질 안에 면역력, 몸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싸우기는 면역력들이 오히려 그런 걸 또 생기더라. 근데 그거는 굉장히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분이 괜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돕는 걸까요? 남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에게 오는 거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을 보는 동안 벌써 다섯 분이 왔어요. 그쵸? 뒤에 있는 영상은 좀 이따 볼게. 많이 오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빨리 오세요. 들어오시고요. 여러분 기다리느라고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주민이라는 주제예요. 주민 그리고 협동, 마을, 공동체, 요 네 가지 주제예요. 다 있는데 주민, 협동, 마을 그리고 공동체, 이 네 가지예요. 오늘 네 가지 얘기만 하면은 좀 일찍 끝낼게요. 더운데? 아니야, 여기가 더 시원할지 몰라요. 집보다. 그쵸? 네. 시원하게 일단 날 시원해지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칠판을 먹어요. 주민이란 말을 많이 하시죠? 주민. 주민이란 말을 할 때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주민? 동네 주민. 아니에요. 이렇게 써요. 주민 쓰죠. 이렇게 씁니다. 동네 주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사람이 주인이다. 주인. 이 사람인자를 붙여요. 여기다가 주민이 쓸 때는. 네? 우리 시흥 대하동인가요? 이 거주한다는 뜻이죠. 거주할 주자예요. 주거하다는 뜻이에요. 이 주민이란 뜻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동네에 사는 사람. 우리 동네 사는 몇 명인가요? 우리 여기 지금 동이 시흥 17개 동. 통. 동이 17개 동. 아, 아니, 시흥에.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분은? 대하 신천. 대하동 43,000. 이게 주민이에요. 주민수 43,000. 43,000명이 동네 주민이에요. 이 주민. 이 주민이라고 말해요. 이 주민이 43,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동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아니세요? 네? 몇 명 정도 참여하실까요? 동네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5%? 1%면 몇 명이죠? 430명? 430명 참여하나요? 이것도 안 돼. 자, 이 주민이란 말은 동네에 사는 분이에요. 동네에 잠을 자거나 주소지가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동네 살거나 주소지가 있거나 혹은 여기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주민이라고 그래요. 이 주민. 근데 저희가 주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일은 이 주민 중에 이 우리 집 앞에 눈이 와도 쓸지도 않는 주민도 있고. 그렇죠? 쓰레기가 엉망이 됐어요. 쓰레기 버리는 데가 그냥 막 지옥 같은 지옥 너무 심한가? 막 냄새 나고 막 쓰레기 막 더미로 쌓여 있는데도 아우 정말 그러면서 훌쩍 가버리죠. 그 해결을 안 해요. 그냥 가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누가 길가에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담배 피우고 있는 애들 붙잡고 얘들아 담배 피우지 마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 저는 하는데 요즘 무서워. 애들이 왜요? 아저씨 누군데요? 이러면 막 무서운데 제가 학생 이렇게 말해야 돼. 학생 담배 꺼! 이러면은 에이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학생 담배 맛있어? 학생 담배냄새 많이 나 내가. 학생 여기서 말고 저 옆에서 피우면 안 돼 학생? 이러면 애들이 말을 들어.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제 무슨 얘기야? 4만 3천 명 중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4만 3천 명 중에 한 2만 명만 돼도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어떻게? 예? 살만하고 문제 해결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4만 3천 명 중에 0.5%인 사람만 동네 일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99.5%는 어디 뭐예요? 방관자. 첫 시간에 그 누구죠? 유범상 교수님? 매 말에 의하면 95%는 생존. 기억나세요? 생존하고 있죠. 먹고 살기 바빠갖고 다 그냥 각자 삶을 살고 한 0.5%나 1% 정도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모여서 동네에 거주하는 우리 동네에 대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우 저 쓰레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쪽에 좀 길 좀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웃에 누가 좀 요즘 애들이 밥도 못 먹고 있대는데 밥 좀 줬으면 좋겠는데 노인들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동네 일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참여하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시간 될 때마다 시간 없는데 쪼개서 참여하는 분들을 우리는 이 주민하고 다르게 이 주민이라고 써요. 이 주민 이게 뭘까요?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요거보다 좀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그 투표권자가 있잖아요. 투표권자 있는데 시흥은 이번에 지방선거에 몇 프로 투표했어요? 몇 프로 정도 해요? 네? 70% 했나요? 70% 안 됐어. 67%? 나머지 어디 갔어요? 30%? 33%? 네? 방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민원 제기할걸요? 안 되면?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 있잖아요.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안 하고 자기가 찾아야 될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런 주민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러냐면 주민의 반대말이 뭘까요? 주민의 반대말 안 주민? 덜 주민, 못 주민, 어떤 주민, 예? 비주민, 예? 불주민, 주인, 이 주인이잖아 주인. 주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주인의 반대말. 손님 개개예요. 즉, 이 동네 손님으로 잠깐 사는 거야. 이 동네 개개예요. 이 동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집을 사서 사시든 세들어 사시든 어떻게 사시든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에 손님으로 이용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여관방 호텔방처럼 잠자고 이게 있어요. 손님들이 있잖아요. 여관방 호텔방에 가면 손님 여러분도 이용하시면 그러지 않아요? 손님으로 갔을 때 쓰고 입을 쫙 개고 나오세요? 네. 수건 빨아놓고 나오세요? 아니잖아. 아, 입은 개놓고 나오세요? 아, 대단해. 아, 그렇게 하지 마. 안 해도 그분들도 일해야지. 할 게 있어야죠. 그런데 대부분 사용한 거를 그냥 두죠. 그죠? 우리는 이용을 할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책임이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주민 아닌 사람, 손님, 객, 혹은 주인의 반대말은 뭐 머슴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동네는 어떨까요? 동네는 네? 발전이 없어. 어느 분이 얘기하죠? 발전이 없다. 발전이 더뎌. 그런데 거꾸로 이 주인인 사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꾸 본인 손으로 뭐 자꾸 뭐 떨어진 종이도 죽고 쓰레기도 죽고 이거 좀 해결하자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동네가 발전할까요? 주인의식이 생기잖아요? 주인의식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힘이 생겨요, 힘이.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정치권하고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시장님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막 갑부 있어요? 갑부? 있으실 수 있어요. 못 알아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갑부도 아니고 시장님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혼자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한 동네 문제 뭐 해결하고 싶은데 10명이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는데 100명이 모여서 얘기하면 들어줘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갖고 뭘 얘기하면은 다수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0.5%인지 1%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주민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어디 소속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두루두루 병소. 오늘 얘기하시는데 첫 시간에 얘기한 거 있는데 한국? 하여튼 한국에 가면서 했는데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이라고 얘기하신 거 기억나세요? 제가 학교장인 거 아세요? 네. 왜 저를 학교장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일 거예요 아마. 제가 소속이 한국 주민운동교육원이에요. 주민운동교육원이에요. 이 주민운동. 주민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하는. 왜? 새마을운동도 있고, 새마을운동 있죠? 새마을운동, 뭐 학생운동, 농민운동, 뭐 등등.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것처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활동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이 주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뭐 교육이랑 할 때 얘기도 나누고 또 도와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주민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지역을,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 교육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지역 주민 운동, 지역 운동을 돕는다, 혹은 주민이 힘을, 아까 힘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주민이 조직해서 움직이는 운동을 돕는다, 이런 말을 저희가 막 써요. 여기다 앞에 지역도 쓰고,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즉 시흥, 대야, 신천에서 이 주민들이 조직, 모임을 만들거나
모임을 만들거나 소그룹을 만들거나 하여튼 무슨 모임을 자꾸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운동하는. 이 운동은 걷기 운동하고 좀 달라요. 걷기, 이것도 운동이죠? 이것도 운동이고, 그죠? 이거하고 다르게 막 열심히 막 활동해 나가는 거, 활동하는 거, 이런 거를 돕는 것이 저희 일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리려고 하는 지금 이, 안 나왔네. 주민 협동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이란 말, 여러분 공감되셔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주민이세요? 아니에요? 맞잖아. 잠깐만, 이 주민 아니세요? 이 주민인데, 이 주민이세요? 아니에요? 동네에 사는 모든 거주하는 주민이 이 주민은 아니에요. 이 주민 중에 이 주민은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근데 이 주민이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가는 주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요 주민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어떻게 하면 이 주민이 될 수 있을까? 배우러 오셨어요. 이걸 배우, 그걸 배우러? 어떻게 하면 이 주민이 될 수 있을까를 배우러? 알겠습니다. 오늘 그거를 가르쳐드려야 되나요? 네. 자, 오늘 주민협동 복지건강운동체. 이제 넘어가나요, 이거? 이제 돼요? 되네요. 그래서 이게, 요게, 요 주민이잖아요. 요 주민.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주민은, 요 주민은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참여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는지 자꾸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치우자고요. 건강복지 지킴이 마을학교 하자라는 현수막을 몇 개 붙이셨어요? 다섯 개밖에 안 붙였어요? 자, 네. 우리 몇 만이라 했죠? 43만 명이 다 봤을, 아니, 43만이 아니구나. 대하신청 몇 명 정도 될까요? 4만 3천이었구나. 4만 3천 명이 다 봤을까요? 어머, 기회를 안 줬네. 기회 안 준 것을 우리는 배제라 그러죠? 배제? 주인이 될 가능성인 사람을 배제시켰을 수 있어. 다섯 개 붙여갖고. 앞으로는 더 많이 붙이셔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게. 그건 필요하죠. 아니, 주민을 만들려면, 주민이 많아지려면, 이 주민이 많아지려면 이 주민 중에 뭐가 있다라는 거, 아니 몰라서 나는 못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거. 아니 몰라서 못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근데 그 다섯 개밖에 안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고 오신 분 있잖아요. 왕주민들. 예? 아, 인터넷에서 선거했어요? 예. 아무튼. 네? 집으로도 왔어요? 편지로? 네. 아, 우편으로? 많이 갔네. 하여튼, 4만 3천 명에게 참여의 기회가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배제된 사람이 없어요. 참여의 기회가 갔어. 참여의 기회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참여의 기회가 오면 잠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여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안 잡는 사람이 있죠? 네. 왜 안 잡을까요? 잡는 사람과 안 잡는 사람의 차이. 잡는 사람은 관심 있으니까 잡죠. 안 잡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딴 게 더 관심이 많은 경우. 또 관심 없다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딴 게 지금도 관심이 많거나 혹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관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신 분. 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재미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친구가 가자 그래서 오신 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오신 분. 있죠? 손 내리시고, 나는 이거를 위해서 태어났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런 분. 사명감을 갖고 오신 분. 그런 분은 없으시구나. 네, 그 다음에, 평소에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것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오신 분.
아, 없으세요? 아니,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신 분. 없어요? 사람은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많아요. 사람은 뭐 때문에 움직일까? 여러 이야기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재미있는 거. 재미있는 거에 사람이 움직인대요. 관심, 그러니까 관심이죠. 재미있는 거. 여러분 길 가다가 막 이렇게 막 길 가다가 여러분 눈을 딱 끄는 거 있잖아요. 귀와 눈을 끄는 거 있잖아요. 예? 재미있는 거. 그죠? 또 반대도 있어요. 완전 혐오스러운 것도 눈을 끌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현수막에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건강복지지킴이 마을학교로 오시오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피를 이렇게 탁 칠했어. 그러면서 이제 관심, 어머 뭐 그 피치 했더라 뭐 이러면서 관심 키우려. 하여튼 재미와 관심과 관심 유발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 사람이 필요할 때 제일 잘 움직인대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필요할 때 움직이는 거. 목마른 놈이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판다. 그 다음에 뭐였죠? 뭐 비슷한 거 없으세요? 목마른 놈이 몸을 파요. 그죠? 우물은 목마른 사람이 파지 목 안 마른 사람은 안 파. 여러분 혹시 집에 여러분은 잘 치우는 편이세요? 안 치우는 편이세요? 잘 치우는 스타일이시죠? 여러분이 남편한테 진 거예요. 아니 남편분도 계신데 보통 있잖아요.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둘 있잖아요. 그러면 더 그걸 못 보게 된 사람이 치우게 돼 있어. 꼭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는 제가 치우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 친구가 자취할 때는 그 친구가 치웠어. 저는 안 치워. 상대적이야. 그래갖고 또 못 보는 사람이 미치겠어. 그래서 욕하면서 치워. 그리고 제가 애를,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애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바빠갖고 밥을 못 해줬어. 그때 애가 지가 배고프다고 밥을 한 거야. 압력밥솥에. 아, 물론 이제 학대는 아닙니다. 이 가스가 아니라 전기에 이제 한 거죠. 그 지가 쌀 씻어서 밥을 했어. 그래서 너 왜 했냐 했더니, 배고파서. 알게 됐죠. 배고픈 사람이 밥하고 목마른 놈이 우물 파고 하여튼 자기가 필요하면 사람은 하더라. 그냥 자기가 필요함.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필요한지를 알면은 그 사람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한 걸 몰라. 그 사람이 뭐 필요한지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우리 속담에 중요한 속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를 잘 사귀면 그 친구가 가자 그러면 누구 어느 친구가 가자 그러셨어요? 이 앞에 둘이 친하세요? 네. 네. 그럼 따라오신 분은 이 친구분을 신뢰하세요? 네. 뭔지 알고 오셨어요? 대충 듣고 오셨어요. 잘 모르고. 하여튼 친구를 잘 사귀면 친구가 그래요. 가보자. 건강복지지킴이 말할 거 가보자. 그게 뭔데? 그건 뭐야? 아, 나도 몰라. 근데 가보자. 너 뭐 모르는데 왜 가재니? 아, 너 나 못 믿어?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오신 분 있으실 수 있어요. 친구 따라 그냥 간다. 재미있어야 움직인다. 그 다음에 나에게 이익이, 뭔가 도움이, 이익이 될 것 같아야 사람 움직인다. 자, 여러분 여기 오면 막 손해가 될 것 같아. 손해가 될 게 뻔해. 오셔요?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사람은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움직여요. 그 도움 중에는 경제적 이익도 있고요. 경제적 이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익 그러면 전부 경제적 이익으로 가. 대부분. 근데 경제적 이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 명예를 높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것들을 인정받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건강복지지킴이 마을학교 있잖아요. 옆에 대학 그 이상의 대학 시흥 아카데미잖아요. 만약에 시흥 아카데미라고 안 하고 대학 그 이상의 아니야 중학 그 이상의 중학교 시흥 미들스쿨 그러면 사람들 올까요? 이거 고등학교 과정이야 그럼 올까? 이게 아카데미니까 오지. 그게 있어요. 사람은 이게 아카데미 왜 노인대학이라 그러죠. 왜 노인분 중에는 글씨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노인대학 다녀. 그분들을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대요. 노인 초등학교. 아무도 안 왔대. 모집하는데 아무도 안 와. 노인 초등학교. 글을 가르쳐, 글 모르시는 분 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 근데 노인 대학. 기초 글쓰기 반이 와. 이게 있어요. 사람 노인 대학. 이게 사람이 명예라는 게 있고,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무엇이 됐건, 재미가 됐건, 필요가 됐건, 자기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실현하는 게 됐건, 혹은 친구 따라 움직였건 간에, 또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아무도 없는데요. 뭐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 분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뭐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신념이 되잖아요. 신념과 그런 의지 같은 걸로 참여하기도 해요. 그렇게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로 참여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참여하는 순간부터 이 주인이 돼. 참여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는 몰라, 뭐,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인으로서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다. 어떤 일에, 어떤 이 지역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공감되셔요, 이 얘기는? 여러분 그럼 주인이 되신 거예요? 확실히 되신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있어요. 주인이 됐는데 여기 와서 제가 물어볼 때만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아이고 모르겠네. 또 다음 주 오면 또 주인 같아. 또 집에 가면 아이고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이게 주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이게 이제 색깔이 크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어요. 건강복지지킴 말학교를 여러분이 수료를 막 했다고 쳐요. 이제 다음 하여튼 네 번 이상 참여하셔서 수료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야, 건강복지지킴이 말학교 거기 나온 사람들 그게 웃기더라. 참 사람들이 말이야. 어? 형편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겨. 욱해. 뭐라고? 내가 거기 나왔는데 뭐가 그래? 그러면서 그때 진짜 주인이 돼. 제가 이거 경험한 일이에요. 수료한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그 학교 졸업생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 학교 욕할 때 같이 욕해. 아이고 복지지킴이 말학교 그거 맞아 맞아 나도 거기 졸업했는데 그거 형편없는.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영혼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자존심이 확 상하고 그게 어때서 막 그러면서 애착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주인이세요? 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도 참여를 통해서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순간부터는 주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고, 주인이 되는 것은 지금 뒤에 나오는 거 있죠? 협동마을. 이걸 알게 돼서 그걸 몸에 이렇게 배워야 진짜 주인으로서. 그리고 진짜 주인이 되면요. 진짜 주인이 되면 다음부터 주인 하지 마라.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분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고문을 해. 시흥 대야 신천에서 건강복지지킴이 말학교를 하면 과태료를 물려. 그래도 여러분은 이걸 할 때는 진짜 주인이, 어머, 갑자기 심각해지시죠? 과태료 얘기하니까 심각해지시죠? 나중에는요, 주민들이 너무 열심히 해갖고 이제 고만 좀 하세요라고 할 때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해야지 이러면 진짜 주민이 되는 것이고, 이제 좀 주민들 고만하세요. 저기 과장님, 팀장님, 여기 선생님이 이제 고만하셔. 너무 많이 하셔. 고만하셔. 그러면 그래요, 이제 고만할게요. 이러면은 진짜 주인일까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주인이겠지. 진짜 주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주민 되실 수 있을까요? 한번 그 길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진짜 주민이 되려면 참여를 통해서 자존감을 얻어야 돼요. 자존감을. 어떻게 자존감을 얻냐면, 자존감은, 여러분 자존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자, 여러분 중에 스스로 자존감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머, 아무도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구나. 보통이시네, 다. 자존감이, 학교에서 성적 1등이 내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꼴찌 내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예?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성적도 높으셔요? 아, 예, 그래.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시험을 했대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이제 공부를 보통 좀 하는 애인데 애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실험을 한 거예요. 양 그룹을 나눠놓고 자 이쪽 한 그룹에는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 시험 잘 볼 거라고 믿는다. 믿어? 너 이거 시험 잘 보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엄마가 잘 보기를 바래라고 말했고 이쪽 그룹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봐. 뭐 시험이 뭐 중요해?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고 했대요. 자, 둘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들어갔어. 이쪽 애들은 뭐 시험을 보면서 아는 거 쓰고 모르는 거 쓰고 나와서 밖에서 막 뛰어놀아. 즐겁게. 시험 끝나고 막 뛰어놀고 이쪽 애들은 시험을 보는데 밑에 그리고 시험 감독이 양쪽 다 감독이 나갔어. 이쪽 애들은 시험 감독이 나가도 계속 자기 하는 대로 했고 이쪽 애들은 감독이 나가자마자 눈치를 막 보더니 밑에 있는 책을 빼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는 돌 찍히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딱 빼갖고 점수 그럼 눈치 보면서 그런데 밖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왔어요. 즐겁게 뛰어놀까요? 아니야, 애들은 뭔가 이게 눈치 봐 자꾸. 그 두 가지를 이제 그 영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라, 공부를 공부를 잘하라 그러고 뭐 니 멋대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애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인 아이로 자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쪽 그룹 아이들은 엄마의 눈치만 계속 봐. 엄마가 칭찬하는 것에 때문에 움직여. 즉 누군가의 시선과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쪽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이쪽 그룹 아이들은 누가 뭐라 하던, 그렇죠? 누가 잘했다고 하던, 못했다고 하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중요한 거지, 내 만족이. 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남이 뭐라 하건, 내 만족이 나는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이분들 자존감 높은 분들이에요.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뭘까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주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 주민 얘기하고 있어요. 주민. 진짜 주민은 참여하는 순간부터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주인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안 하건 간에 누가 하는지 감시하든 안 하든 간에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건 안 주건 간에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주인인 거죠. 그게 진짜 주인이 되는 길인 거예요. 이것도 공감되셔요? 네. 그럼 여러분 진짜 주인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어요. 예? 이거 갑자기 여쭤보고 싶었어. 예? 되고 싶으세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는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웃 뭐 관계 중에 많이 보는데 특히 외국에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 학생들 있잖아요. 68년도에 프랑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그게 프랑스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대요. 근데 이제 그때 학생들이 이제 막 나체로 막 거리를 뛰어돌면서 막 그런 이제 학생 시위를 했대네요. 그때 이후로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프랑스 사회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되게 전통적인 사회, 유교 사회였고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손자들 보면 좀 다르죠. 여러분하고 어떠세요?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많이 다르죠? 저는 지금 요즘 갑자기 뒷골이 막 땡겨요. 우리 아들 생각하면. 지 멋대로야, 맨날.
예? 아니 이제 제가 저희 아이 보면은 세대가 달라. 세대가 최소한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사람은 이래야 돼. 뭐 남자는 뭐 이런 거지. 남자는 이래야 돼. 아버지한테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이제 이렇게 익숙한데 요즘 애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저도 잘 몰랐던 거야. 아빠 왜 그래야 돼 그러면?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많아 자꾸 생겨. 그래서 저도 막 요즘 막 그러게 나도 좀 고민되네 이런 게 막 생기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정말 자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반작용이 있죠. 너무 자기만 생각하잖아.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게 자기가 되는 거는 중요해요. 이 주민이 되는 거는 그냥 동네에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동네 일에 또 혹은 동네 일어나는 상황과 이런 거에 눈을 뜨고 참여하게 되면서 주민이 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더 열심히 참여해서 누가 뭐라 하든 참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동네 시흥 신천 대야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요양병원 못 들어온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양병원 어디 가냐 그러면 하여튼 우리 동네는 안 된대. 그거를 갖고 우리는 나만 주인이라고 그래. 나만 주인. 주인이 되긴 됐어요.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주인이 됐는데 그 주인을 우리는 나만 주인이래. 나만 주인. 안 나오네. 나만 주인이야. 나만 주인. 나는 주인이고 상대방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만 주인이면 경쟁이 일어나죠. 싸워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저기 돼야 돼. 그게 서양에서 이게 문화가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와갖고 주인의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첫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런 서양 정신이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죠. 근데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주인이 됐는데 홀로 주인이 된 거예요. 홀로 주인. 홀로 주인이 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홀로 주인 의식이라고 그래요. 홀로 주인 의식. 홀로 주인 의식은 주인이 되긴 했는데 자기만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행동해요. 그래서 자기 이익만 중요해. 자기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봐.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전철 타고 가는데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야! 그러고 막 뛰어다녀요. 그 엄마가 옆에 있는 분이 저기요. 여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한 다중이 이용하는 전철 아니니까 아이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 엄마 당신 누군데 누구세요? 왜 애 기죽이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해요 진짜.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홀로 주인 의식이에요. 거기서 협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협동이 안 일어나요. 내 아이만 중요하죠. 왜 내 아이 기죽이냐는 거야. 내 아이가 딴 사람 눈치 안 보고 살게 해달라는 얘기죠. 내 아이가 어떤 사람도 내 아이에게 말하지 말란 말이지. 그렇게 홀로 의식을 갖고 애를 자라게 해요. 그게 서양 정신이 들어와서 시작한 주인 의식을 심어준다라는 그런 뭐 방식의 교육. 또 아까 저번에 1강 때 얘기하신 거 제가 들었을 때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는 서양 정신의 이성의 의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홀로 주인 의식은 대표적으로 서양 사회에 드러났어요. 어디서 드러났냐면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나치, 독일 나치 있죠? 나치에게 주인은 누굴까요? 나치에게 주인이란 세계의 주인은 누굴까요? 독일인이에요. 나치에게 이 전 세계의 주인은
오직 게르만 독일인이어야만 해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제일 대항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태인이죠. 어떻게 하나? 유태인은 어떻게 했어요? 학살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에게 주인은 누굴까요? 백인 남자, 네? 중산층이잖아요. 하여튼 미국의 트럼프에게 주인은, 홀로 주인은 백인 남자야. 그쵸? 그러면 백인 아닌 사람은 뭐예요? 트럼프에게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 백인이 아닌 사람, 남자가 아닌 사람 뭐예요? 밖으로 내모는 거죠. 외부인이에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인의식이 뭔지 아세요? 단일민족이잖아. 자,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그런 데가 있어. 우리는 한결에다 단군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요즘 해외 이주에 들어오시는 분 많잖아요.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의식 속에 우리는 단군의 자손, 저기 배달민족부터 시작한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외세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 예?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디, 예? 미얀마에서 들어오잖아요. 제가요, 2002년도에 그쪽 분들 인권센터 이런 데 일했거든요. 하, 막 집어던져요. 막, 야, 이 새끼야! 안 들려! 이 새끼 막, 말귀 못 알아먹는 놈, 새끼. 나가주고, 이 새끼야! 막 이런 얘기 막 한대. 그럼 막 집어던져, 물건 막. 스패너 집어던지고. 깨져갖고 병원에 입원한 거 제가 많이 그분들 치료해줘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은 많이 좀 달라졌는데, 함부로 대해요. 인간으로 안 대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홀로 주인의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것 쪽에 공부를, 책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홀로 주인의식은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별로 없었어요, 원래는. 원래 이 땅에 있었던 의식이 뭐였냐면 서로 주인 의식이에요. 어? 누가 그러셨죠? 방금 들어 책에 있나요? 뭐 어디서 뭐 제 얘기 들으셨어요? 책 보셨어요? 예. 대단히 정면에 앉아 계시네. 서로 주인, 홀로 주인의 반대말 서로 주인. 서로 주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었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사람. 원래 그리고 사람 인자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기대 있는 거 이게. 내가 있는 것은 네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 우주 삼라만상이 있기 때문이고, 삼라만상 속에 내 한 명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이 생긴 게 아니라. 나도 자연의 일부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신 때문에 우리는 국난이 일어나도 막 의병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우리는 하여튼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나도 막 그냥 나라가 초토화돼서 다시 일어나. 백성들이 서로 막 이웃들이 힘 모아서, 그리고 뭐 같이 하는 거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뭐 저는 어릴 때 시골 살아서 그런 개 있잖아요. 개, 둘의 향락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서양 정신이 들어오면, 서양계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옆에 안 주죠. 옛날 여러분 한 번 이상 경험해 봤을 텐데, 여러분 어릴 때나 여러분 지금도 그러시는 분 있을 텐데, 우리 집에 좋은 게 있잖아요. 먹을 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웃집 나눠주죠. 나눠주시고 계셔요, 지금도? 네. 대답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 안 나눠주세요. 아파트에서 나눠주셔요? 네. 그게 우리나라 아주, 이게 무슨 누가 나눠주라고 가르쳤겠어요? 안 나눠주면 뭐 채찍 끌고 가, 관아에 가서 때리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배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면. 그 사람도.
주는 거죠. 예, 서로 가는 게 있으면 오고. 그리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그랬어요. 항상 빈 접시로 보내는 거 아니다. 뭐 우리 집이 더 못 살고 저 집이 좀 잘 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뭐 맛있는 걸 주는데 우리는 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주라도 하나 좀 주는. 진짜 아직 어떤 거라도 나눠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서로 마을 공동체의 그 아래쪽이 문화를 이루었었죠. 그러던 것이 어느 날 서양의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개인화되는 거예요. 다 홀로 다 개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파트 문화가 그런 거죠. 다 그렇게 살고 옆집이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 그리고 옆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좀 신경 좀 안 쓰면 좋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변화된 또 한 가지가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부터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고 살기 좋아진 거 지면서부터 이게 깨졌다.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부터 나눠 먹는 것이 불편해지고 뭐 나눠. 먹고 살기 좋아. 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일상이 그냥 나누는 거예요. 왜냐, 더 못 먹고 살기 때문에 나눠야 먹고 살아.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잉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축적을 하기 시작해요. 축적을. 뭐랄까. 그게 개인주의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렇게 착, 내 걸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싹 차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 우리가 옛날에 굉장히 서로 국가적으로 되게 가난할 때가 오히려 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 갔죠. 개인화하고 산업화되면서 서로 주인으로 같이 잘 살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 쪽으로,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쪽으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쪽으로, 내가 주인이고 너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쉬운 게도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건강복지 지킴이 마을 학교 뭐 이걸 통해 여러분이 졸업 후에 수료 후에 무슨 일을 할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3주 동안 얘기하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를 이제는 쌍방으로 서로 오가게 이런 거죠. 오가게 이런 거죠. 사실 서양 정신의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신화로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나르시스 아세요? 나르시스 신화 아세요? 나르시스가 어느 날 연못가를 거닐다 연못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연못 속에 예쁜 소년이 있잖아요. 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그 사랑에, 그 미소년의 사랑에 빠진 나르시스가 그 소년이죠? 소년을 찾아 물러 들어가죠. 아직도 안 나왔죠? 아직도 안 나왔어. 자기 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심하면은 자기 애적 성격 장애가 되죠. 자기 애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 아,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이런 거 좀 빼주세요. 자기를 사랑한 자기. 네?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과 타인에게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 갖고 살게 하는 사회가 계속 온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발전했는데 자살률은 1위죠. 희한한 거죠? 경제는 발전했는데 우울하고 정말 못 살겠다. 한국 못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살기가 팍팍해. 그게 다 정신적으로 보자면 그런 서양 정신이 막 꼭 서양 정신이 아니어도 이런 홀로 주인 의식의 발로가 된 거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그러니까 내가
있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요 얘기만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요 얘기만 하고 요 얘기만 하고 잠깐만 요 얘기만 하고 실제로 그 어느 시골 마을에 카페가 하나 들어왔어요. 커피를 파는 그리고 참 예쁜 카페예요. 근데 장사가 잘 됐죠? 아니 잘 된 좀 잘 됐어요. 그런데 옆에 또 다른 카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뭐 장사 못해먹게 만들어요. 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가게도 오래 못 갑니다. 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카페가 있는데 다른 카페가 들어오니까 둘이 잘 그러니까 또 다른 카페가 들어왔어요. 다섯 개 카페가 들어왔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카페촌이 된 거예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갖고 있는 맛, 우리 집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로 다 못 충족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옆에 집에 가서 충족하고, 그죠? 다섯 집이 다 각기 다른 메뉴와 커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카페촌이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한번 먹고, 저 집에서 한번 먹고, 이 집에서 한번 먹고.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래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들어와? 내 땅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오다가 아, 이 집 맛은 맨날 똑같네. 그러고 안 온다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뭐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무리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라도 같이 있어야 돼.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가 있어야 공생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하는 데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 울타리 쳐놓고. 그리고 들어오면 막 미는 놈. 자기도 뭐 별로 뭐 이렇게, 자기도 뭐 이렇게 길, 저기 뭐 하천 옆에 해놓고는 딴 사람 들어왔다, 신고해갖고 미는 놈갖고 못하게 만들고, 문 닫게 만들고. 그리고 혼자 살아남았죠. 이겼어! 곧 망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그냥 얘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1부. 어떠세요? 공감되세요? 제 얘기가?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쉬었다가 다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16,000명 있잖아요. 16,000명이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죠? 요 한 사람이 16,000명에게 아까 1편에 얘기한 거로 치자면은 테레사 효과를 준 거지. 그죠? 16,000명에게 헬퍼스 하이를 준 거죠. IGA를 준 거지.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16,000명에게. 그럼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석 달밖에 못 사는 무슨 시한부 인생이 그렇게 살라 그러냐? 찔렸어요? 뭐 그렇게 살라 그러냐? 근데 이 사람은 16,000명이 근데 이게 아까 앞부분에 못 보셨는데 이게 하다 보면 숨소리가 같아져.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여러분이 건강복지시키미 마을 학교를 하시면서 만나실 주민들, 이웃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수도 있다. 거꾸로. 그런 의식이 있어야, 그런 의식이 생겨야 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내 일이 의미가 있다, 생긴다 라고 하는 의식 전환이 돼야 협동도 보람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요 얘기만 있는 게 아닌데 하나 더 있어요. 그죠? 그 산에 가는 얘기 있어요. 그 뒤에 또 볼게요. 자, 이것도 6년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산을 가는데 이것도 무슨 시각장애인이 산을 왜 가? 올라가서 뭘 본다고? 보일 필요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람 맞으러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울림 산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에 좀 이따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저씨 아줌마들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해서 이런 기쁨을 얻겠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러면서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같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도움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 맞대어 기대어 사는 인간의 길, 혹은 협동하는 길이다. 이런 거죠. 끝까지 볼게요, 그래도. 자, 요 얘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의 핵심. 협동. 이제 불 좀 켜주세요, 이제. 협동. 협동. 여러분, 협동이란 말 많이 쓰시나요? 협동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협동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러니까 북한 생각난대, 북한. 그래서 내가, 아니 협동 그러는데 왜 북한이 생각나요? 그랬더니, 왜 그럴까요? 협동농장. 협동농장 생각나는데, 그러면 농협은 뭐야? 농협은 축협, 농협, 수협. 예? 그러니까 협동이란 말이 좀 왜곡이 돼 있죠. 한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기본법이 2012년도에 생겨서 협동조합 이제 많이 지원도 생기고 길도 협동조합 하는 방법 표준 정관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뭐 시민단체 하던 사람이 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협동이란 말이 일본에서 왔어요. 협동이란 cooperation. cooperative란 말은 있는데, 이건 외국에서 왔는데, 협동이란 말은 일본에서 왔어. 그래갖고 협동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요. 자, 이제 협동이란 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십자 쓰고 협동 이렇게 써요. 협동. 그죠? 이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이 협동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원래. 이렇게 쓰면 이게 너무 강조돼요. 그래갖고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잖아, 하나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겨버린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의불화? 화합하지 않아. 화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안 함으로써 동질성을 이루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이 말이 잘못, 이게 지금 제가 저는 이거 지금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번역해갖고 일본 사람들이, 놈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공자님이 말하는 소인의 길이에요. 공자님이 소인의 길이에요, 소인의 길. 논어에서 소인은 이렇게 산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엠부, 그, 어? 3개월 시안부, 니 뭐야? 시각장애인, 뭐 사내가? 자꾸 배제시키고, 나하고 생각 다르고,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 딱 배제시키고, 그냥 끼리끼리끼리 모여 사는 게 소인의 길, 소인의 길이라고. 동자 때문에. 힘을 합쳐갖고, 같음을 이루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움직일 동이죠. 함께 힘을 합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협동이. 원래 이 뜻이에요, 코오퍼러티브는. 코오퍼레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협동이 하면 이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써갖고, 잘못 써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 길은 뭐냐면은, 공자님이 말한 화이부동의 길이에요. 화이부동. 같지 않음으로써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큰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군자의 길이죠. 공자님이 말한 군자의 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같지 않아.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같지 않죠. 우리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끼리? 예? 공산당이 공산당. 생각 다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 다른데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는 절대 생각이 달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야말로 시끄러운 사회예요. 민주주의 사회야말로 시끌시끌벅적 시끌벅적한 거죠.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아요. 방법이 다 달라요. 수백 수만 가지 방법을 얘기하죠. 같지 않음으로써 근데 에이, 안 되겠다. 같지 않음으로써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예를 들까요? 산을 간다고 쳐요, 산에. 여러분 등산 많이 가시죠? 등산 가면은 자, 여러분 등산에 가는데 산악회 막 잘 훈련된 산악회 있잖아요. 특수부대 거의 뺨치는 산악회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모여서 막 잘 넘어가요. 지리산도 뭐 1박 2일에 종주했다 막 이래요. 이런 식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산을 가면 앞에 가는 분 있잖아요. 예? 뒤에 가는 분 있죠? 여기에 이제 많이 가겠죠, 중간에. 중간에 많이 가겠지만 이 앞에 가는 분 뒤에 가는 분 있어요. 이 앞에 가는 분은 어떤지 아세요? 계속 가요, 앞으로. 그럼 뒤에 사람이 말하지. 뭐라고 말할까요? 좀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좀 힘들어 죽겠어요. 같이 가자. 이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아우, 사람들이 말이야, 이 산에 올 준비도 안 해갖고 말이야,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막 뭐라 하죠? 그러면서 기다려요. 이분이 딱 기다립니다. 어, 이분이 기다려요. 근데 이분이 하도 뭐라니까 기다려. 그래서 이분이 다 도착하잖아요. 이분이 또 어떻게 할까요? 출발해. 또 많이 경험해 보셨군요. 이분은 항상 앞이야. 성격이 앞장서야지 되는 성격이에요. 앞장서야 돼. 뒤에 오는 분은요, 챙겨. 누가 혹시 나고 하는 사람 없나? 오는 분 있어요. 이분은 산은 정상까지 가야지 되는 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산은 내가 갈 만큼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 있죠, 여기도. 왜 산을 정상까지 가야 돼? 바보같이?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산에 왔으면 정상까지 가야지. 이 사람은 아우, 앞에 가고 뒤에 와. 아이고, 같이 가야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는 니네끼리 가고 니네끼리 가고 니네끼리 가. 찢어지는 거죠. 이게 소인의 길이에요. 사람이 작아져, 적어져요. 점점점. 그래, 똑같은 사람끼리만 모여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똑같은 사람끼리 또 다른 거를 따지고 또 짜고 혼자 나면 아이고 귀찮아 못하겠어. 혼자 산에 다녀야지. 협동을 안 해요. 즉 어느 쪽으로 향해 가고 있냐면 홀로 주인으로 간단 말이죠. 혼자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소인의 길이에요, 소인의 길. 공자님 말씀에. 그러면 군자의 길 있잖아요. 군자의 길은 무슨 길이냐? 아이고, 정말 앞에 가니까 너무 좋다. 길을 잘 밝혀주고. 아이고, 뒤에 오니까 너무 좋네. 나고 하는 사람도 같이 데려오고. 그리고 다 끝나고 같이 내려와서 앉아서 막걸리 먹고 파전 먹었고 다음 또 해보자. 너는 그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멋진 팀이지. 뭐가 다를까요, 둘이? 그게 이 길이에요. 잠깐만, 아까 제가 설명 잘못했네. 아까는 이거였고, 그죠? 같지 않아. 서로 같아지려고도 안 해. 너는 너고 넌 나죠. 달라 서로. 같지 않음을 존중함으로써 화합을 이루죠. 한 팀을 이루는 거죠. 이게 협동의 길이에요. 이 협동의 길.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는 길이잖아요. 움직여가는 길이죠. 예? 그런 길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하고 다르면 인정해야 되죠. 다른 걸, 이거는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여기는 찢어지는 것은 다르면 욕해. 에이, 무식한 산쟁이 이러면서 막.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에베레스트 가라. 왜 동네에서 만나? 이러고. 연애.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같지 않음으로 소화하고 사는 거지. 똑같아지려고 하면은 나이 들고 들면 들수록 힘들어져.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지, 그냥. 그런 거.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강복지지킴이
우리 시흥 대하 신천에 주민들 간의 관계 속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일에 이렇게 이럴 때 이거를 화합시키는 일에 한 분 한 분 소중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 거꾸로 쪼개는데 역할하지 마시고. 자,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찍어놓고 어떤 분이 혹시나 쪼개고 다니면 내가 찾아가고 왜 쪼개고 다니냐면 다른 사람을요 받아들여야 돼, 이제 사회가. 그런 거죠.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그래요. 우리 인간의 길이 그래요. 다른 사람 자꾸 내보내기 시작하면요, 전부 혼자만 몇 팀 안 남아요. 다른 사람 같이 공존하는 거. 그게 협동이다, 이런 거죠. 그게 공동체죠. 이게 공동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오래 하면은 더워 죽겠는데 다음 시간에 안 온다면서요? 네. 공동체. 공동체. 이게 공동체. 비빔밥이 비빔밥. 비빔밥 아세요? 비빔밥? 비빔밥 좋아하시는 분? 비빔밥에 뭐 들어가요? 고추장, 참기름, 네? 참기름. 콩나물, 콩나물. 네? 호박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계란, 네?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깨소금. 자, 이렇게 해갖고 비빔밥 한번 해 드셔요. 다음 주간에 비빔밥 좀 같이 좀. 아니 맨날 저기 김밥하고 주지 말고 비빔밥 해 먹어야죠. 여기 양푼이 갖다 놓고 막 비벼. 그게 공동체예요. 맛이 다르잖아요. 고사리, 아우 쌉싸리하고 질겨. 너 빼, 너 야, 고사리 빼자. 시금치, 아유 그거 약간 잘 쉬어. 이거 너 빼, 빼, 얘 빼. 도라지, 아우 도라지 그 써 빼. 콩나물, 아유 콩나물 그 뻣뻣해 빼. 호박 쳐. 그럼 고추장, 참기름, 밥. 이게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각기 다른 음식을, 각기 다른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또 뭘로 비벼요? 고추장으로 비벼. 왜 고추장으로 비비는지 아세요? 고추장이 맵잖아요. 공동체는 매워. 이 산에 이제 하잖아요? 이건 행복하겠어요? 이거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 따로 하려고 그래, 자꾸 사람들이. 같이 하면 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고추장 맛처럼. 그러니까 따로 해. 근데 그 고추장 매운맛이 들어가야 사람 사는 맛이 나고, 맛깔이 나는 거잖아요. 약간의 갈등도 있어야. 갈등 없는 모임 있나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한 번만, 진짜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부부간에 한 번도 안 싸운 분. 한 번도 안 싸웠다, 부부간에. 좋아. 형제간에 한 번도 안 싸웠다. 아버지랑 부모, 어머니랑 한 번도 안 싸웠다. 그거는 가짜 공동체야. 서로 그냥 그림 보듯이 하면 안 싸워도 돼요. 인생이란 그렇잖아요. 훅 들어가잖아요, 그 인생에. 관심 없으면 안 싸워요, 진짜요. 관심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 같은 게 공동체예요. 자, 제가 지금 뭐 했죠? 주민 얘기했죠? 협동 얘기했죠? 공동체 얘기했네. 마을 얘기가 빠졌네. 마을 안에 지금 건강복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 그 얘기만 잠깐 하면 오늘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제가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믿습니까? 그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그런 말 했습니다. 마을이란 말의 뜻은 원래, 여러분 고울이란 말하고 마을이란 말 있죠? 고울. 고울은 뭐, 왜 고울일까요? 골. 쭉 들어간 곳에 사는 게 골이야, 골. 양쪽이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마루는 산마루. 이렇게 좀 언덕, 둔덕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마을, 원래 말이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마을에는 땅이란 뜻도 있고, 뭐, 높은 곳이란 뜻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모을, 이런 뜻도 있대요. 이제 책에 다 있을 거예요. 마을, 모을, 모들, 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써놨는데 옛날에 우리 인류는 안 모여 살았대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0만 년 전, 100만 년부터 10만 년 전까지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는 안 모여 살았대요. 호모 에렉투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뭘까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는 안 모여 살았대요.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그리고 몸도 커, 몸집도 커갖고 짐승들하고 싸워도 이겨. 힘이 세. 그런데 뇌가 작아. 근데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뇌가 커져갖고 양쪽 뇌가 되고 이렇게 지혜가 이제 많아졌죠. 불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언어도 쓰고 막 이렇게 말도 많아졌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뜯어먹혀. 짐승들하고 한판 붙었는데 팔 한 짝이 없어져. 아니 너무 끔찍하나요? 짐승들하고 한판 붙었는데 다리 한쪽 뜯어먹히고 살아서 안 되겠다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생존해야지? 어떻게 했을까요?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원전 30만 년 전부터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모여서 사는데 최적화된 존재들이야. 그게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이 깨졌던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먹고 살기 좋아지고 서구 정신이 돌아 개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된 것들 잃어버리니까 살기에 최적화된 것을 잃어버리니까 살기가 팍팍한 거예요. 살기 팍팍한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야. 정이 없어서. 사람 살기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가 못 먹고 살기 때문이 아니고 이웃이 못 먹고 살까 내가 못 먹고 살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서로 관심을 갖고 정을 나누며 살면은 돈이 좀 없어도 살 수 있고 아파도 살 수 있고 내가 실패해도 살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자,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 운동인 거예요. 요즘 최근에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볼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구조가 없어. 실수하면 끝이야. 그쵸? 사업 한번 실패하면 끝이야. 그래서 외줄타기 인생이래. 외줄타기 인생 얼마나 비참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 인심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이 저는 이 건강복지지킴이 마을학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역할 하시라.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 마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나와서 여기 근무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같이 뭐 해보자. 여기 영상이 있을, 여기 책에는 있을 거예요. 같이 해보자. 숨소리 함께 하다 보면 숨소리 같아지듯이 뭐든 같이 한다. 자, 방법 첫째, 뭐든 같이 한다. 뭐든 같이 한다. 그리고 뭐든 모여서 한다. 자, 이런 거 있죠. 각자 집에서 뭐 하나 해오기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와서 모여서 해. 같이. 각자 뭐 집에서 해오기 원래 그렇게 잘 해요. 근데 와서 모여서 같이 하다 보면은요. 아이고 저 언니는 저런 걸 잘하고 저 언니는 저런 걸 못하네. 아이고 저 언니는 저런 걸 잘하고 저런 걸 못하네. 저 아저씨는 저런 걸 잘하고 저런 걸 못하네. 서로 이 사람이 도라지 맛인지 시금치 맛인지 콩나물 맛인지 그걸 알아야 이 서로 비벼져 갖고 맛을 내듯이 서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민 협동. 자, 복습. 주민은 어떤 주민이 되라고요? 주인이 되라. 근데 어떤 주인? 홀로 주인 중에, 아니, 홀로 주인, 서로 주인? 서로 주인. 나도 주인, 너도 주인. 자, 옆에 분 보세요. 나도,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해서요. 나는 주인입니다. 상대방,
상대방을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 너도 주인입니다. 우리 서로 주인입니다. 다시 나는 주인입니다. 너도 주인입니다. 우리 같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서로 우리 같이 주인이어야 되죠. 두 번째는 협동.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 산 가는 거. 이거 여러분 맨날 이래 내가 보니까 저는 이 중에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찍어보세요. 저는 여기 있어요. 맨날 욕 먹어요. 그래갖고 맨날 앞에 가면서 제가 욕을 하도 먹어갖고 이제 좀 기가 죽어갖고. 근데 기도 죽어야 돼요. 앞에 가는 사람 특히 이 중 여러분 중에 저처럼 이 앞에 가시는 분 있죠? 기가 좀 죽어야 돼, 기가 좀.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요. 앞에 가는 사람이 기가 계속 기가 넘치고 펄쩍펄쩍 뛰면요, 그 공동체가 피곤해. 좀 여러분 혹시 앞에 있는 분이라 생각하시는 분 기 좀 죽이세요. 누가 이 세 그룹 중에 누가 기운이 뻗쳐야 되냐면은 누굴까요? 이분? 가운데 있는 물이 뻗쳐야지. 그게 중용이잖아요. 중용, 중도. 양쪽을 아우러야지. 뒤에 분이 만약에 너무 뻗치잖아요? 그러면 산에 가는 의미가 없어. 놀아야지, 밑에. 산에 가도요, 맨날 밑에 가서 한 조금 올라가서 거기 탕 깔고 그냥 노래 부르다 와요. 이거 하고. 이분이 뻗치면.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같이 모아서 같이 함께 뭘 해가는 거다. 오늘 보기 함께 하다 보면 숨소리 같아지듯이 엠브 하듯이 산에 가듯이 이렇게 자꾸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 이게 협동이다. 그리고 비빔밥 공동체, 그죠? 그리고 마을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동네에서 뭐 할 건지 이제는 강의보다는 작업으로 시간 잘 갑니다. 여러분 시간 잘 가면 좋겠죠? 네. 오늘은 시간 잘 갔나요? 네. 늦게 갔나요? 네, 잘 갔습니다. 좀 더 할까요? 아니요. 다음 주에는 작업 공동 작업하면서 우리 신천 대야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여기서 뭐 할지. 그래서 한번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있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아마 소통에 관한 얘기 좀 잠깐 1부에 하고 2부는 저와 같이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자, 옆에 분 보고 박수. 자, 박수 쳐주시고 손바닥. 자, 손바닥 맞추면서 따라해보세요. 손바닥 맞추면서. 자, 건강하세요. 더위 먹지 마세요. 주인으로 삽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한번 옆에 분 안아주세요. 네. 자,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